피어들은 고개를 들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해주세요.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네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당신은 오늘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입니다. 오늘의 고잉 세븐틴은 마피아와 보물찾기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마피아가 이곳에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 돈라이 3에는 마피아, 시민, 경찰, 의사,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단, 브로커는 2명이 존재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마피아는 원하는 시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하는 인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원하는 인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현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브로커는 현금을 찾더라도 혼자서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시민 또는 마피아와 공조해야 합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라이엇 게임, 보물찾기,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보물찾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이엇 게임을 통해 보물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찾기를 통해 시민은 마피아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야 하고 마피아 게임을 통해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 검거해야 합니다.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맞아 맞아 21층입니다 여러분 21층 죽은 죽은 열심히 자 고객님들을 잘 맞아봅시다 야 오늘 죽은 너가 뭐 끝까지 잡아 끝까지 잡아 친구들이 왜 콤을 잡아 네 일시게 아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아니 근데 왜 다른 의상이랑 달리 도겸이 형이랑 승관이 형 의상이 되게 좀 튄다 그러니까 마피아인 거지 둘이 서 있어 어 그래 둘이 서 있자 맞네 둘이 서 있어야 돼 서 있어 원래 벨보이들은 굉장히 잘 저기 승관 씨, 네. 저희 네.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하나 주세요. 미디엄 뭐? 세현이 어떤 스테이크요? 꽃등심으로 하나 주시는데요. 웰던에다가 세현이 영천 형 오신 게 아니고 지금 2006년산 와인으로 하나. 2006년. 자, 그러잖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우리 돌라이 원이 이렇게 3까지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회 왔다. 박수 기회 한번 주시죠. 야, 3까지 왔네 진짜. 3까지 온 건 최초네요. 그러니까 3D네요. 네. 3D? 어. 1에서 민규가 있었기에 2가 네가, 나올 수 있었고 1에서 내가 있었기에 네가 빛났고 2에서 내가 있었기에 네가 빛났고 오늘이 내가 빛날 거야 내가 빛날 거야 널 내가 죽일 거야 야 근데 너는 참 나 잘 빛나게 잘해준다 그럼 민규가 진짜 밑거름이 잘 돼주네 아유 냄새 다 뭐 네. 있잖아 지금 지령을 받고 왔잖아 지금 그쵸 그쵸 이미 다 갔다 온 상황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 승관아 왜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거야 온라인 2 때 제가 디노를 잡았던 방식으로 저를 잡으시려고 하면 오늘 아주 큰 코가 다치십니다 라는 말로 겁을 주게 만들려는 그게 뭔지 알지 처음에는 무조건 한 명 죽이고 가야 돼 승관이 또 이제 죽이고 가니까 승관이가 마피아 됐을 때 좀 많이 들떠 있긴 해 마피아 된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지 이제 하자 했잖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현금은 기본 50만원으로 마피아가 상금을 획득할 경우에는 죽은 시민의 수에 따라 10만원씩 시민이 상금을 획득할 경우에는 죽은 마피아 수에 따라 10만원씩 진액됩니다 기본 50만원부터? 우리 저번에도 50부터였어 마피아가 3명이죠? 그러니까 원우, 조슈와 정한이라는 거잖아 야 그냥 뭐 찍어보는구나 근데 있잖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치? 나도 원우 조슈아라는 생각을 했거든 어이가 없네 나도 그 느낌이 싹 오거든 아 이거 왜냐면 이게 그림이 또 그려져요 이게. 너는 그림을 잘 못 그려 호시가 그림을 못 그리냐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긴 해 얘가 이게 완투를 했을 때 뚜리에서는 좀 의외의 인물들이 나오거든 원우가 투 때 의사로서 바보 소리를 들었어 그치 투 때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해서 미안해 그 바보 소리 이제 상황할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원우 형 돈 어디다 숨겼어? 도겸이 형 모자? 자, 잠깐만 우리가 저번에 마피아가 민규랑 버논이랑 디노였잖아 첫 번째 나랑 형이었지 너랑 나랑 정한이랑 자, 이제까지 마피아 했던 사람이 순
근데 이 중에 난 중복이 있다고 봐. 중복이 있다고 봐. 중복이 있어야 돼. 아니면 너무 쉬워.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없을 것 같아. 아 이게 어찌됐든 캐럿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어서 공평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번에 좀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일부러 했어. 좀 더 세게 받았어. 다시 다시 세게 받고 이거 떨어지고 이거 이 정도 됐어야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승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일단 뭐 저 여기서는 마피아를 아직 고르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부터요. 저기부터요? 아, 진호야 너 원래 먼저 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 정한이 형. 아니야 넌 진실된 사람이니까 나 먼저 해. 앞섰게 그냥. 아니 그냥 디노부터 시켜. 아 너는 운이 없잖아. 아 디노 하고 싶어. 아, 그래. 아, 넌 중간이니까 좋아. 아, 일단 내가 할게. 진실입니까? 너 중간에 있으니까 빠지. 아 오케이 누르고 어떻게? 지금 인식 중이야 지금 인식 중이야.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선수지. 네. 아 첫 판부터 망했네. 바로 찾을 준비. 끝났잖아. 아 대단하다. 오 자기 돈 놀았잖아. 방금 거짓말 한 건데? 나 거짓말 하는데?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얘도 속인 거지. 기계가 좀 속인 거지. 놀랐어요. 디노 선수네 선수. 오케이 권원이하고 민규 하자. 왜?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어차피 중간에 탈락될 거야. 나는 시민이다. 나는 시민이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줄. 거짓 나면 바로 죽여야 되거든. 오! 오! 야! 이 마피아 자식. 어! 마피아! 맞다. 마피아가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그러면 30초만 할 수 있습니다. 끝난 거구나. 끝나면 돼.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총 5분 30초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찾아? 아, 너무 짧은데? 시. 자. 야 우리 가기 전에 다 안주머니 한 번씩만 보고 가자. 좋아. 안주머니 양심껏. 야 안주머니 다 까고 가. 돈나이스 3 지금부터 시작. 아유 이걸로 또 하고 있는구나. 이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은 평생 못 찾아. 못 찾아 이거는. 황당한 데를 봐야 돼. 황당한 데를.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났을 거란 말이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다행. 아, 누군가 찾겠지? 누군가 찾겠지? 진짜 카메라 롤 끊고 돌려보고 싶다. 아, 보노니 열심히 안 찾는 거 보니까 마피아인데? 나 뭐 이런 거 너무 못해가지고. 베개 열어봐. 어,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만져보면 나와. 아, 이거 혹시 몰라. 잘 숨겨놨을지. 이거 한번 해봐봐. 1, 2, 3 들어보자. 이거까지 들어보자고? 이거 이렇게 망쳐도 돼? 이 바보도 이렇게 뻔한데 안 숨겼다니까, 마피아는. 바로 열어. 저번에도 뻔한 데에서 숨겼어요. 안 돼. 지금 첫 번째 판을 안 했는데 마피아는 좀 안 이기겠어. 어? 어? 응?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뭔데? 돈 찾은 줄 알았잖아. 아니 면봉. 오! 100원 저는 약사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살릴 수 있는 쪽지들이 있대요. 그걸 찾아야 돼요.
윤정환. 어. 들어야지, 들어야지. 윤정환. 왜, 왜? 윤정환. 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걸 든다고? 어, 밑에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걸 든다고?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둘라이트에서 의자 들었다 너한테 걸린 거? 그건 무거운 걸 들었잖아. 이걸 든다고? 들어야지. 어? 느낌이 오는데? 제가 마피아를 그때 해봤던 결과 정말 오히려 숨길 만한 곳에 안 숨긴다는 것이 마피아의 그런 심리죠. 예를 들어서 요런데 요런데 이제 숨길 리가 없죠. 그 봐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데 이런데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런데 그러면은 의외로 안 숨길 것 같은 곳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 자 안 들어가지 그게.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 숨겨놓으셨구나. 아이고 비결 하나 다 볼 수도 없고. 여기도 가능하잖아, 그렇지? 아 이런데 너무 뻔한데. 그래서 보너 너 뭐야? 나 너 그냥 시민이야? 응. 나 그냥 시민인데. 제가 마피아를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마피아 해봤잖아. 아, 해봤지, 해봤지. 이런데 안 숨긴다고.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데. 그치, 그치. 이런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데 진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데 진짜 찾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이거 그치, 그런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없지, 없지. 이런데 찾을 그치. 필요가 없는 거지. 약간 저런데, 약간 틈 사이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안 숨길 것 같은데 딱 숨기는데 의외로 의외성 있는 곳. 어. 그게 어디 액자 이런 데도 약간 애매해.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겠지? 어. 그러니까 액자 뒤 이런 데 진짜 제일 애매해. 이게 형 첫 어. 번째 판은 탐색이야, 탐색. 그치, 그치. 어,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지. 어. 형 뭐야? 아, 어디 있는 거야? 시민이지. 찾았나? 열쇠 보이나? 야 열쇠 보이냐? 열쇠? 일단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뭐지? 형 브로커 아니지? 아 저 그래 뭐 형 브로커 형 찾았어? 아직 안 찾았어. 나 이거 찾았어. 돈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어, 돈을 아니 일단 근데 가지고는 있어 조금. 이걸 열면 막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치 그치 거.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자. 야 열쇠를 찾았어. 아, 그러게. 그럼 어디다 숨겼어? 어, 나도 모르겠어. 다시 제자리에다. 아니, 나는 어디야? 진짜 찾는 거야. 이게 어디야? 운이 없어가지고. 어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건 막 이런 데 숨겼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아니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숨겼으면 이제는 거의 뭐 이 정도야. 이 정도까지 숨겨야지 숨긴 거지. 뭔가 윤중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뭐 윤중환 숨겼어 지금. 아. 저는 오늘 카메라를 집중 공략해볼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를 멤버들이 안 건들 거를 알고 카메라를 만졌다면. 숨의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야겠어. 어디다 숨겼냐고? 어디다 숨겼냐고? 에휴, 인디야. 왜? 뭐 하냐? 아 여기 뭐가 있더라고. 잠깐만 저기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깜짝이야 뭐야 형이 만든 거야? 아니 아니 그리고 들어가 있었어 뺀 거야. 뭐야 뭐야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아 여기 뭐가 있더라고. 카메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그 표정 뭔데?
돈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어? 돈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있었어? 봐봐, 봐봐. 여기 카메라가 있다. 여기 카메라가 왜 있을까? 밑에도 볼 것 같아. 아니, 여기 봐봐. 어? 카메라 왜 여기 있어? 카메라가 왜 여기 있을까? 어? 야. 야, 여기 테이프도 있어. 아, 깜짝이야! 아니, 여기 지금 테이프도 있잖아. 이 돈을 붙여놨었던 거야. 야, 돈 있었어. 누가 가져갔어. 있었다고? 내가 찾았네. 찾았어. 지금 야.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야, 돈은 지금 시민이 찾았어. 아니, 어떤 바보가 근데 여기다 숨겨? 어떤 바보라니? 아니, 찾았다고? 지금 여기에 증거가 너무 많아. 트릭 아니야? 카메라가 있어. 야, 이거 진짜 트릭이야. 트릭일 수도 있고. 어느 바보 같은 PD님께서 너무 쉬워. 돈을 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냐? 야, 그럼 카메라 설치해 놓고 돈을 넣지. 끝났다고, 운이? 운이 지났다고? 원래 첫 판 이런 맛이지. 난 사실 내가 지금 찾았을 줄 알았어. 돈 누가 찾았다니까 지금. 그 카메라랑 거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거기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아, 먼저 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돈 찾으시면 돈 찾으시면요? 알겠습니다. 세 명 있는 방 말하는 거잖아. 세 명 있는 방이요? 마피아 방. 일곱 명. 아, 일곱 명이구나. 아비. 아, 세 명 있는 방. 안 찾으면 그냥 노 부르면 되잖아. 카톡이 길다 승관아. 길다 길어. 보내게 만나 봐. 어, 나 약간 흐흐흐 본 거 같은데. 어느야, 너 돈 이치 바꿨니? 나? 왜 문장이 길지? 이번 안 돼 보는 문장이? 난 니은한 난 니은한 게 보냈거든. 일단은 얘기를 해주신 거 듣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보고 싶다. 판단 좋죠. 여기서 세 명은 시민인 척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다들 진짜 티 별로 안 나. 어, 이제 안 난다. 오늘 잘한 야, 다 오늘 잘한다, 이제. 진짜 마피아 예상이 안 가. 야, 슈아야. 눈동자가 왜 이렇게 흔들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어, 디노 왜 이렇게 뭔가 곰곰해? 곰곰해? 곰곰해. 아, 버논 오늘 디카프리오 같은데. 근데 일단 버논이는 거짓말에 들통이 나서. 그러니까 아쉬워. 아쉬워. 와, 보셨네. 아까 그 트릭이네. 나 또 막 똥초 이런 거 나오겠다 자막으로. 돈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 돈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아까 왜 카메라를 거기서 넣고? 그냥 밑에 아니. 보는 사람 찍으려고 한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지금 밑에 뒤지는 우리를 찍으려고 놓고. 나 밑에 많이 뒤졌어. 근데 브로커들은 지금 장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몰라. 이제 알 거야 아마. 어. 브로커들도 밤이 돼서 이쪽 방에 있어요, 이쪽 방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은 돈라인 시즌 3를 한 명 죽여야지.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죽은 며느리가 먼저 조심히 가라. 아니 뭐 의심이 가는 사람 있는지 찍어보든가 그러면. 도겸이가 한번 찍어줘. 나 진짜 의심이 하나도 안 가. 그럴 것 같아. 응. 어떻게 내 척 한번 다들 믿어볼래? 그래 한번 해보자. 믿지 않는다 한번 얘기해봐. 믿지 않는다 한번 얘기해봐. 나 김민규야. 민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지금 딱 이렇게 했을 때 멤버들의 표정을 좀 보려고 했거든. 자꾸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 그래! 진짜 미안한데 시즌이 항상 같은 패턴이네. 그거 이제 안 걸려. 알았어, 너 원투 잘했어. 이번 끝났어, 너. 나만의 루틴이 있어. 어, 형이 루틴이 확실히 지켜. 민규라고 얘기했지만 난 솔직히 민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야, 난 뭐냐? 내가 민규라고 찍는 순간 에스쿠스 운동자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아~ 그것은 찰나의 즉선... 순간에 몰라의 남주 마피아는 너야. 찰나의 순간에 행복한 눈동자. 혹시 마피아 분량 진짜 잘 뽑는다. 얘. 야, 저걸 하고 싶었다고. 아, 저걸. 난 한 가지, 난 시민은 아니야. 근데 마피아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일단 죽이고 볼까? 잠깐. 우승의 성격으로서는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떡하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영은 좀 다급한 거야, 지금. 이러다가 마피아한테 우리 정체 다 들통하겠어. 아, 지금 쿠시 형 말 듣고 쿠시 형 죽일 사람이 있었어? 야,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얘들아, 승관이야. 승관이야. 이거는 야, 100% 승관이야. 100%까지 됐어. 방금 약간 좀 서운하게 해서 그런 건가? 죽이고 싶어. 네, 형 이제 분량 다 뽑아니까 조용해. 조용히 하래. 다들 첫 나왔는데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맙시다. 그래. 어, 어제 우지? 아니요. 형 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돌라이 2 때 감정만으로 디노를 잡아냈습니다. 저 한번 믿어주시죠. 어. 오케이. 한 번만. 오케이. 한 번만 그 호시 형 그 알코올 검사할 때처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뇌를 감정으로만 하시죠. 뇌를 검사하네. 우와. 야, 진짜 감정사 같아. 아니, 이상해 근데. 야, 이상해. 어, 이상해. 아, 기분이 이상해. 어, 되게 이상해. 막 어, 따뜻해. 혼이 왔다 간 것 같아. 왜 뭐야? 한의사들이 맥 잡는 거 알지? 약간 그런. 한 번 더 하는 것도 더 이상해. 어, 저. 전남 내 빠 검사해 봐.
전두엽의 온도가 살짝 뜨거웠어 아까? 저런 직업이 있나? 아, 없지. 저 뭐야? 초능력자야? 야 호시가 한 것처럼 쟤도 불량 뽑는 거야. 문준이 오늘 끝까지 열심히 찾을 거야. 문준이는. 야 부비티아이. 부비티아이 불량 뽑기 불량 뽑기 불량 뽑기. 어, 어떻게 누구야? 자, 승관이 너의 감정으로만 판단한 거잖아. 지금 살짝 D8 형이 왔어요. D8 형과 민규 형이 살짝 느껴졌어요. 아, 저요? 민규는 계속 있네. 어 민규 형 죽여. 저는 이제 예 죽고 싶어요.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죽이자. 어, 좋다. 아뭐 네. 죽고 싶은 사람 살려줄 필요 없잖아. 좋은데? 너가 지금 죽고 싶다. 아 죽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 민규를 찍었을 때 민규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땠지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구 죽이는 거야, 민규 형? 아 에스쿱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나는 세 명이 이상한데 슈아. 슈아. 정한 호시가 이상해. 호시 원래 이상해. 원래 저런 캐릭터긴 한데. 우리 유독 그러네. 나는 정한 형이 의심돼. 나는 시민은 아니야. 근데 마피아도 아니야. 나 한 명 조금 더 떠올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우형 어때? 아~ 형, 내가 지금 그만하려고 했다.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래, 오징어 젓가락 하나 얹어. 이 얘기를 하는 야. 상황 속에서 민규 형이랑 원우 형이랑 진짜 나? 슈아 형이 조금 의심이 나? 돼. 조금. 야, 너는 나. 의심 가는 이유를 얘기해 봐. 사람마다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촉을 믿고 하는 거지. 촉. 제일 공통적으로 계속 그 뽑히는 사람도 있네. 나는 세 명 있다 나와. 나는 지금 이제 너 누구야? 원우, 민규, 슈아, 정한, 그러니까 호시. 아예 내가 뽑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피아를 안 해서 뽑히는 거야. 그게 크지. 어. 아니 민규 형, 민규 형, 내가 민규 세 명 있대. 말해도 될까?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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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얘기해. 민규. 민규까지 딱 얘기 듣고 한 명씩 투표해서 줄이자 그냥. 아 민규 첫판이잖아. 민규 얘기 언제? 말할까? 해. 나는 우선은 승관이의 말에 조금 동의해서 명호가 조금 의심스럽고 아, 명호 좀 있어. 그러니까 확신은 아니야. 약간 그나마 의심스럽고 원우 형은 사실 이유는 없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나마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 명 딱 추가하자면 나는 준이야. 아, 그냥 맨날 저러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오늘 표정이 좀 더 활기차고요. 아, 그래? 잠깐! 옛날에 비해. 오늘 유난히 말이 좀 있어. 그래, 그치, 있지, 말이. 야, 봐봐, 근데... 반박하는 거 봐. 이게 나오는다고. 아, 야, 들어봐. 나 동완대. 뭐? 이렇게 해봤어. 돈라인 어때? 돈라인 제목이 돈라인인데 돈라인 원 동완대 동완대. 제주도 사투리 하신. 동완대 그러다가 어 누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 죽였어. 근데 딱 편지 나오면서 나오면 어 심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야. 너 바보 또 되고 싶어. 감사해. 감사해. 나 좀 화났다. 1년 만에 그러면 감정적으로 나왔으면 지는 겁니다. 나도 촉이라는 게 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어 근데 촉 너무 안 맞아. 근데 좀 빨리 내지 마. 목에 핏줄이 노래할 때보다 서서잖아. 준이 지금 귀까지 빨개졌어. 일단 한 명을 죽여야 되잖아. 도겸이 죽이자. 갑자기 나를 왜 죽여. 갑자기 야, 나를 야 호시야 불량 뽑아주는 거야. 나는 정말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를 왜 죽여.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억울하게 우지를 죽여보는 거야. 아 아니야. 우지가 유난히 가만히 있긴 했어. 아니야 뭐야. 야 아니면 진짜 지금 조금 머리 아프지만 쉽게 가위바위보 할래? 아이 뭐야. 아이 뭐야 그게. 어차피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 아니 아까 너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냥 너 죽자. 그래 그러자. 아니야 호시부터 한 명 투표하자. 그래. 나는 아니 이 형은 진짜 예상치 못한 뒤통수 전문. 대박이다. 그냥 뒤통수를 옆에서 그냥 치버리네. 야 진짜 오케이. 너무 재밌다 이거.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표정이 돌라이의 남자. 이상하게 돌라이 할 때면 예능감이 확 올라오네. 확 올라와. 아 고인세븐트 차라리 이것만 기다려. 1년을 이러고 아, 너무 웃겼네. 지금 나는 민규로 할게 일단. 그냥 나 너 의심되는 거 아니야. 그냥 느낌, 그냥 의심, 하는 거야. 어, 그냥 느낌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명호 갈게. 이게 진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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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는 원우 형 갈게. 야 다 한 표씩이네. 이유는 사실 다 없어 지금. 팀이야 초기야. 두 명 나오는 순간 그냥 그 사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마피아들 서로 아는 거잖아 그치? 그치 마피아는 서로 알지. 야 그러고 보면은 참 잘하네 연기. 잘해 이제 마피아 잘해. 혹시 나 조금만 생각해도 돼? 그래 명호부터. 난 원우. 난 조금 원우. 재밌게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난 명호. 나 준영 할게. 나 디노. 어? 디노. 아니 나도 그냥 촉이야. 나는 명호. 나 진짜 명호.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일단 투표를. 아니 그 촉 아니야 준호는 너무 얼굴하잖아. 그 느낌 뭔지 알아. 준이 가보자. 디노. 디노 투표. 어 야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원우 형. 디노 누구? 호시, 조슈아, 원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자기 뽑아도 돼. 뭐 정 자기가 의심된다면 원우.
원우 대표. 원우 대표. 자, 슈아형 네. 남았어. 슈아형 남았어. 마지막. 아닌 이유를 한 번 말해줄 수 있어? 지금 내가 마피아로 뽑힌 이유가 마피아를 시즌 1이랑 2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촉촉기 음이탈! 음이탈 노노! 촉촉기! 촉촉! 촉촉!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왜 서냐면 얘가 1, 2를 안 했기 때문에 3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촉이 서는 거야. 그치. 그거 제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시민이야. 맞아. 근데 지금 다 아무것도 없긴 모두가 아무것도 없지. 그게 의심의 아니지. 이유라면 나도 지금 몇 프를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따지면 그 이유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첫 판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해. 근데 형은 첫 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아, 그치. 맞아, 난 맞아. 시민이, 난 시민이거든. 첫 판 가위바위보 할까? 너무 첫 판 불쌍해. 슈아형 골라야지. 나는 민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민규는 골라. 자, 얘들아 막판 뒤집게 할 수 있는 기회 줄 거. 니가 뭔데 자꾸 기회를 줘. 원우 씨 번복한대요. 저 원래 원우 형이었었는데 민규 형으로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나도 민규. 아, 나 원래 민규였어. 이거 거의 민규 몰이 아니야?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 어제 나랑 민규랑 차 타고 가면서 민규가 나 진짜 내일은 호시 꼭 죽일 거야. 모형은 첫 번째로 호시 죽일 거야 했는데 바로 민규 죽어. 형, 나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 아니. 졸려. 아, 그래도 졸릴 참이었어. 아니, 뭔 말을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진짜 원우 형, 민규 형은 얘기를 들어봤잖아. 이렇게 모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 한 명 죽일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 근데 원우 형이랑 민규 형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얘기를 있었어.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조금 타겟을 다른 곳으로 좁히고 싶은 게 어떻게? 조슈아 호시야. 조슈아 호시. 호시야 같은 경우는 보통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 마련인데 내가 하는 호시 형이라면 나 마피아 아니다. 나 마피아 아니야. 아, 그럼 나도 호시로 갈래. 나도 호시로, 호시로 가자. 나도 호시로 가자. 나도 권순영이에요. 내가 마피아의 남자. 잠깐만. 권순영 죽는다. 오케이 오케이. 디노부터 다시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들아 군중심리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 너 조용히 해. 존나의 남자가 죽는다. 아니 죽으면 죽는데 얘들아 군중심리에 넘어가지 마. 이기자. 이겨보자. 오늘 개인전이 다 개인전이잖아. 얘들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 이기고 싶어. 자 디노부터. 이제 저물 때가 됐지. 조슈아. 오. 오케이. 여기서 갑자기 호시 느낌 왔어 지금? 디노. 디노. 나? 알겠어. 오케이. 말이 안 들었나 봐. 지영이 그때 퍼포티 연습할 때 서운했던 거. 미안해. 하나 둘 셋. 슈아. 뭐야? 야, 1분 전까지 알아. 왜 때려 변덕인데? 내 변덕인데? 나 나만 쳐다보면서 막 이러는 거 어떻게 쳐다보면서 뭐 봐. 노루 패스도 아니고 나 호시 보고 있으면서 미슈아. 아니 진호도 무슨 여론 타박 노릇 패스야 뭐야. 그 재미야 원래는. 원래 그 그래서 하나 둘 셋 정한. 정한. 야 판도가 아주 새롭게 돼가고 있어. 왜 이렇게 치열해. 저 호시야. 나는 네 꿈을 잃어 그냥. 벌써 이러고 싶지 않아. 천천히 죽여줄게 그러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호시. 정신 바로 차렸어. 정신 바로 차렸어. 이 형은 막 항상 졸려야 돼. 쓸데없는 안 하고 불다가 집 다 망쳐놔. 나도 호시. 나 그냥 호시. 나 이유 없어. 맞다. 나머지 애들이 다 도와주면은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어. 우리 네 명만. 디너야? 야 우리 호시. 아피아가 많이 죽어야 시민의 돈이 올라가잖아. 그치. 한 명 죽는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 시민이 죽어도 근데 돈이 올라가잖아. 지금 무릎을 했어. 무릎을 했어. 지금 태세를 어떻게 바꿀 건지 지금. 아, 나 진짜 아니야. 지금 호시형 5표 그리고 나머지 또 누구? 여기 네 명이 슈아형 안 뽑으면 너가 죽어. 아 오케이 슈아형. 네 슈아형. 슈아형 내가 죽어줄게.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누군 거 아니야? 이 형 마피아는 아닌데 갑자기 몰이로 변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피아는 아니고 내가. 호시 형 그러면 군중 심리 때문에. 알았어. 그거. 경찰이 형 존재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나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잠깐. 우리 지금 나이 무시야. 당황했지만 이건 당황하지 않죠? 일단. 아니야. 난 진짜 2000% 경찰이 날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난 진짜 나는 200% 야, 너 몇 프로? 진짜 나 예보단 많이 예보단. 야 유치하다 유치해. 아 근데 지금 호시 다섯 조슈아 셋이지. 오케이 나는 그럼 호시. 그러니까 내 눈에는 솔직히 호시도 안 보이고 조슈아도 안 보여. 나도 그래.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어차피 내가 그 사람 투표해봤자 얘가 죽는 거는 변화가 없잖아. 마저 발라주세요. 아니 조금 섭섭하네. 잠깐만 진심이야. 나 진짜 이거 1년 기다렸어. 1년 기다렸어.
야, 이러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지? 아. 밤이 와볼까? 그래, 그러면 호시를 그래, 그래. 죽이자. 호시로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미 많이 몰렸어. 시민일 거야, 호시 형은. 맞아, 내가 봐도 시민이야. 아, 드디어 첫 라운드 끝났다. 죽이는 거야. 시민이야. 야, 근데 야, 나도 마찬가지야. 약간 첫판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더보네는 그래도 야, 이제 마피아일 거야 이러고 죽인데 얘는 시민이야. 이제 마피아의 시대가 흐름이 바뀐 거야 이제. 오늘은 그 누가 죽어도 첫 번째는 마피아에서 죽이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잘하네. 호시가 촬영되었습니다. 맞아, 역시 우리가 목표 달성했네. 밤이 찾아왔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오늘 게임의 시민이자 의사입니다. 와, 재밌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브로커는 고개를 들어 상금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야? 와, 나 지금 촉이 확 왔어. 아니, 1년 동안 기다린 거 허탈해서 그러는 거야? 네, 너무 재밌어? 누가 죽었어요? 사망한 시민은 없습니다. 오, 오 의사! 오! 의사 미쳤어! 대박이다. 의사 미쳤어! 의사 누가! 이번에 의사 똑똑한 의사! 미쳤어! 똑똑한 야. 사람이야! 형, 두 번째 근데...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야, 호시 지금 위치 재밌어 보이는데? 호시 형,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너무 재밌어? 알고 나니까? 진짜? 아, 왜? 야, 웃는 거 웃는 거야?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어, 나는 스스로 재미없다고 생각해. 진실이 너무 겸손한 거야. 아니요. 거짓말일 거 같아. 진실 나와야 되잖아. 어, 잘 알고 있어, 다행이다. 표정은 약간 자기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가수다.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재미없이. 나는 착하다. 아니요.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아주 잘했어. 진실이다. 아주 잘하네. 다음 사람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잘한다. 나이스! 와우. 아주 잘했어! 퍼펙트! 내 이미지 어떡할 건데? 자기 자신을 잘하는 놈이야. 아주 정직했어. 게임을 위해서. 아주 정직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정직했어. 자, 나쁜 의사다. 나는 휴대폰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요, 절대 못 살지. 어, 이번에 좀 많이 늘겠다. 오, 오, 좋아, 오, 좋아. 많이 나, 많이 나. 나는 오늘 촬영이 만족스럽다. 아! 아직은 그닥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욕심쟁이네. 저 형의 만족스러운 촬영은 뭘까? 자기 분량 많은데. 와, 나 진짜 만족스럽다. 아직 자기 분량이. 아, 보지라다. 조금만 더. 와, 민규, 야, 민규까지 왔네. 나는 겁쟁이다. 맞아요. 근데 질문이 다 약간 진실 나오기 쉬운 느낌이야. 감정사람. 벌써 팀도 무서워. 뭐야, 대박이야.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진짜 거짓말한 거 같잖아. 야, 다음 판 번원인데. 나는 지금 퇴근을 하고 싶다. 아니요. 어, 아직 끝나. 여기서 여기 나오겠다. 명호가 퇴근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옛날 여기서 끝났어. 여기 끝났다, 끝났다. 아니야. 오! 퇴근 하고 싶나 봐. 오늘 마피아인가? 오늘 뭔가 특별한 임무가 지어졌나? 직책이 있나? 나는 상금을 혼자 가져가고 싶다. 네. 이분이 너무 쉬운데요? 이거 약간 거의 시간 주기 게임인데? 어제 샤워를 했다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뭐가 있어. 근데 한 3분 멀었어. 시간 이렇게 줘도 못 찾아. 질문 주세요. 오늘 양치를 하지 않았다. 설마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요? 아, 진짜 솔직히 왜 나한테만 이런 질문을 주는 거야? 하지 솔직히. 않았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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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봐. 누가 봐. 진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나라고. 했어 안 했어. 나라고. 거짓말 치지 말자. 나 양치했어. 저도 하고 아, 양치했어. 양치했어. 양치했다고. 아, 잠시만. 양치했어. 종을 획득한 추가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지금부터 8분 30초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좋다 좋다. 아, 좋아. 시작. 저 양치했습니다. 본 날씨 이라 시작.
우리 그 돌라이트 때 그 도겸이 뒤꿈치로 정강이가 까가지고 주여 형 방송에도 뭐 편집도 안 되고 그냥 혼자서 아 이거 그거 진짜 웃겨. 그래! 좋았어!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그게 그때 너무 아픈 거야. 이 정강이를 어쨌든 뒤꿈치로 이렇게 찬 거잖아. 근데 얘는 몰라.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약간 계속 못 알아채니까 아 폴리스 이거. 아 하지만 실수했어.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